아빠, 낚싯대가 왜 부러져요? 이게 낚싯대가 잘못된 건가? 아니, 내가 잘못된 건가? 아니, 캐스팅 한 다섯 번 했는데 부러졌어요.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 플라넷입니다. 낚싯대가 부러지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? 꽂아가지고 차 옆에 세워놨다가 차 문이 닫히면서 부러지는 경우와 그리고 낚싯대를 꽂아놓고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른 사람이 밟아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부러지는 원인인데 그 이상 부러지는 원인에 대해서는 그라파이트의 재질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부러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부러지는 경우의 대부분은 인위적인 요소가 가장 강하다는 거죠. 그 다음에 부러지는 원인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이제 낚싯줄에다가 추를 다는 경우가 좀 생겨요. 그러면 그 추가 이 낚싯대를 때리면서 갑자기 부러지는 경우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. 저는 그걸 딱 한 번 경험했고 그 이후에 제가 낚싯대가 부러졌다 이런 경우는 일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제가 이 뱀부 낚싯대 이 86만원짜리 뱀부 낚싯대를 구입을 했습니다. 뭐 86만원 주고 구입을 한 건 아니고 이걸 사신 분이 86만원 주고 이 뱀부대를 구입했다가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저에게 이제 양도를 했죠.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캐스팅 뱀부 낚싯대가 워낙 이게 무겁고 또 탄성이 또 일반적인 그라파이트 로드에 비해서 워낙 독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좀 필요로 하다고 제가 판단이 들었었어요. 그래서 근 두 달 동안 이제 이 뱀부를 가지고 연습을 했죠. 그런데 두 달 정도가 됐을 때 이음새 부분이 톡 하고 잘려진 겁니다. 이 원에 대해서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. 이제 제가 캐스팅하는 모습을 보고 말씀하시길 저의 캐스팅 방법이 잘못됐다. 그래서 이 뱀부가 부러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.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초보자로서 어쨌든 간에 뱀부로드의 연습이 필요했기 때문에 했던 것뿐인데 이게 부러졌다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서는 굉장히 이거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란 판단이 들었어요. 그래서 그때 부러지고 나가지고 수리를 맡겼죠. 수리를 맡기고 나서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딱 다섯 번 만에 똑 하고 또 부러지고 만 겁니다. 과연 이게 정말 캐스팅이 잘못돼서 부러진 것일까? 조금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뱀부가 부러진 원인에 대해서 나름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연습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부러졌고 그로 인해 수리가 들어갔고 그 다음 부러진 부분을 잘라내고 이 부분을 잇는 바람에 또다시 부러진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죠. 이 보통 낚싯대가 부러지면 이렇게 네 칸 중에 한 대가 부러지면 일반 뭐 그라파이트나 카본 로드, 글러스 로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AS를 받으려면 이 부러진 부분을 뭐 배송을 한 다음에 똑같은 길이에 이것을 그대로 받는 게 사실상 수리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로드가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게끔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
그렇게 밖에 수리가 되지 않는 거겠죠. 사실 수리라기보다는 새 제품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이 뱀부가 부러져가지고 이 전체를 수리하기에는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는 사람 손으로 만드는 로드다 보니까 때로는 이게 뭐 의도치도 않게 부러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다양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캐스팅 노력이 필요한 뱀부 로드가 로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초보자분들께서 뱀부를 구입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금전적인 면에서 86만원짜리 이 뱀부 로드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90만원짜리의 이 스칸 로드를 구입하는 게 훨씬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아무래도 요 두 번째 칸의 요 로드를 빌드하는데 가격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도 한 30-4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고치는 대신에 새로운 이제 윈스턴 퓨어라고 하는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가격대는 한 105만원 정도 하고. 아, 그리고 이 뱀부로드 어쨌든 부러졌잖아요. 제가 스스로 여기 깎아가지고 한번 여기 넣어봐서 고쳐볼 생각이에요. 그리고 뭐 또 부러지겠죠? 그럼 또 한번 잘라서 넣어보고 해서 경험을 쌓는데 이 로드를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.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 뱀부 로드 상당히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뱀부가 잘 부러졌기 때문에 저랑 맞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뱀부의 이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뱀부 로드에 대한 이제 콘텐츠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는 기성품으로 나와있는 중고가의 로드를 가지고서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. 퓨어나 혹은 윈스턴 에어2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. 그 두 개의 모델을 구입을 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입니다. 플라이 플라넷이었습니다.